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부근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장중 최저가가 20포인트 내렸다가 지금 현재 1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196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현재 거의 5포인트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괜찮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쭉 살펴봐도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한 반등도 눈에 띄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반등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요.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최재훈 연구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훈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먼저 체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가 모두 이제 7% 넘게 급락한 여파로 장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좀 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됐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증시에 좀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지만, 전일 그 낙폭이 컸던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일단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국제유가 급락이 이미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이제 미국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제 미 연준의 그 레포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또한 그 미 행정부의 그 감세에 대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점들이 증시에는 조금 이제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군요. 예. 장중에. 네. 장중에 나왔습니까?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래도 이렇게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팀장님. 어제 미국 증시가 7% 넘게 급락을 했죠? 저는 8%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금융위기 때 있었나?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때는 매일매일 빠지니까 이게 몇 프로가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수가 상승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지수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10년, 예. 10년 안에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접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시장이 무섭죠.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11월 달에. 예. 11월, 12월. 그때 막 급락했을 그때 때. 그때 미국 증시 예. 급락을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네. 자,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7.6% 정도 급락을 했고 장중에 8% 넘게 급락을 네, 하면서 네. 시장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장중에 연준이 레포 조작을 통해서 그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어요. 네.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왜? 공포심이 장난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그리고 연준이 이거 야 신용 리스크 발생을 했는데 연준이 또 야 이거 진짜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을 하게 했네요. 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자 이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일단 뭐 유급 휴가를 연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세금과 관련된 그 부분을 행정부와 논의를 하겠다. 시장에 영향을 안 줬습니다. 네. 나 지금 공포 심리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11일 날 화요일 날 미국 시각으로 그 미국 행정부에서 이게 트럼프와 월가 그러니까 금융권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긴급 회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안 줍니다. 네. 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죠? 그 난리가 났던 요인들은 뭐냐면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고유가를 통해서 과실을 똑똑 따먹고 있었던 셰일 기업들의 흐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실은 버블이라는 게 왜 터지냐면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순간 난리가 나죠. 예전에 중국 증시가 2000에서 6000까지 갔다가 갑자기 또 2000까지 빠졌던 그 고점에서 중국 정부가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어브렐러 펀드를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레버리지를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대출을 많이 했던 셰일 기업들. 왜냐면 셰일 기업들은 대출 많이 해서 그 빨대 꽂고 쪽쪽 뽑으면 바로 1개월 안에 회사채 시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개월 안에 또 팔면 금방금방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제 관련된 대출이 급증했던 아파트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토막 돼버렸어요. 네. 하루 만에 50% 넘게. 은행주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BOK 네. 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전체 대출 중에 18% 좋죠. 이게 국제 유가가 높으니까 그 에너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이거 좀 있으면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BOK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25%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 자체가 20%까지 빠지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죠. 업종이. 예, 네. 근데 이제 그중에 대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0%. 아,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가 났죠. 공포감이 극에 달은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이나 미 행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안 줬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나왔던 내용. 이게 트럼프가 갑자기 이게 그 자기 원래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급여세 감면. 그거는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아, 급여세 감면이 뭐죠? 그러니까 팀장님. 예. 우리 돈 월급 받으면 거기 세금을 덜 받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정해서 중산층 등을 위한 이제 조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연봉의 그 세금을 네네네네 아 그거랑 비슷한 거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런 식의 그게 원래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사실은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통과하려면 세금 개편이잖아요. 의회 통과해야 돼요. 네. 민주당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그 어제 미국 증시 급락을 할 때 나타났었던 우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그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것들이 재부각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아침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던 요인이 뭐였냐면 일단 어제 급락을 했던 부분들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내에서 공포감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우호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대신에 외국인의 행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네.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뭐냐면 외국인의 매물. 근데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일단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 그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실 팩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네. 그럴 때 가장 많이 그 부담이 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 그래서 대만 쪽에서도 TSMC 위주로 네, 매물을 네, 내놓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지금 5천억 가까이, 5,50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네요. 어제나 오늘이나 전기전자에 집중된 건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연준도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미 대선, 민주당 경선도 미시간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조치를 내놔야 되고요. 왜 22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그 관광,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운송,
그다음에 항공 쪽. 예. 항공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크루즈선 네, 문제가 네,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가 연초 대비 지금 벌써 거의 40%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졌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남유럽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겹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공포심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을 멈추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단에서만 수요단에서만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수요단도 수요단이지만 공급망까지도 망가진 거죠. 거기다 원유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국제유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가뜩이나 신용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 미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견고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된 요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일본이 -3% 넘게 급락을 하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던 요인은 장초반에 빠졌던 요인. 그게 뭐냐면 일본 아베가 드디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럼 난리가 났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쪽은. 그러고 예.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대고 다시 부양 정책을 또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 빠졌다가 플러스로 바뀐 요인은 결국은 그런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양적 근데 이게 영원히 진행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각국 정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막 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문제가 좀 예. 커지면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일단 유동성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네. 너무 많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터지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 쪽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계속 그걸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만 마냥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 건가요? 예. 잠시 후에 내일장의 전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